최근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고리 원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분석도 엉터리인 데다 벌써 1년이 넘도록 경주 방패장 이송이 멈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역 갈등까지 불렀던 라돈 사태도 여전히 대책이 허술했습니다. 국회 국감 현장에서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만 860드럼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으로 옮긴 2,600드럼을 조사했더니 81%에 해당하는 2,111드럼에서 시료 측정 후 다른 값을 기재하는 등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벌써 1년이 넘도록 대전에서 경주 방패장 이송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검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조사하면 80%가 잘못된 걸로 나오는데 그냥 대충 조사해서 1%밖에 불합격률이 안 나온 건가요? 당시에는 그 아마 캐리 자체의 분석 결과를 아마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류 검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뒤 해체 작업 과정에서 천안과 당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라돈 침대 사태가 1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부실한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매트리스와 의료기기 등 라돈 관련 결함 제품이 22만여 개가 판매됐는데 수거가 완료된 제품은 전체의 54.38%인 12만여 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돈 침대, 네. 그 수거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한이가 역할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수거를 했더라도 단순히 쌓아놓기만 한 실정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조차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할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쌓아만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죠? 경주 방패장으로도 갈 수 없고. 국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